팔 팔을 놓고 오늘은 태권도 태권도. 자 태권도 준비하면 아 싸 합니다. 자 태권도 준비 아 싸. 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 죽을 것 같아 때리면. 오른손 그리고 왼손 조명. 오 그렇지. 자 바꿔 하면 하 합니다. 배로 해야 돼 배로. 목구멍을 하고 싸울 때 하는 거고. 이건 내 예뻐지라고 하는데 싸우면 안 되잖아. 자 질라 하면 하 합니다. 자 질라 하. 오이 그렇지. 아 100점. 자 두 번 질라 하. 오이 다 잘하네 100점. 세 번 질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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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잘했어요 100점이야. 야 너무 잘하니까 주먹 요거 주먹 요거 버전. 우리 잘하니까 세 번 바라봐요. 세 번. 자, 세 번 질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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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 100점. 이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전에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거 많이 했는데 오늘은 자, 치매 예방 웃음 준비하면 여기 두드리면서 아싸 합니다. 자, 치매 예방 웃음 준비. 아싸. 한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 하, 하나, 둘, 하, 하. 아홉 번 해야 돼. 아홉 번. 근데 저 시골에 가면은 내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갖고 한 30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잘하니까 한 방에 아홉 번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 하, 하. 하, 하, 하. 요걸 아홉 번. 자, 갑니다. 자, 시작. 하. 하, 하. 하, 하, 하. 하나, 둘, 셋, 넷.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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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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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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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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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하하가 안 나오네. 세알리지 말고 하를 크게 해야 돼. 그걸. 세알리는 걸. 자, 요걸 잘하면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아홉 번. 하하하 이걸 크게 해야 돼. 자, 아홉 번. 요건 세알리도 돼. 하나, 둘, 셋. 아홉 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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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몇 번 했나? 몰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나는 내가 하는 방법을 알아.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 매일. 매일. 따라해 매일.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는 이게 의사 이름이에요. 치매를 발견해낸 의사 이름이야. 의사가 너무 저 이 머리를 죽고 난 뒤에 머리를 해골을 치매 걸린 엄마의 해골을 훔치다가. 훔치다가 해부해가지고 어디가 고장난지를 연구해서 아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아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해요. 치매. 치매. 그래서 이 자자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80% 낮아진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 박수 많이 치고 그러면 좋아. 자 따라해봐요. 손을. 자 손을. 열심히. 잘 쓰면. 건강은 물론이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를. 젊게 하고. 뇌 핏줄에. 산소 공급. 포도당 공급. 영양 공급을. 하는데 70%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아진다 이 말이야. 요거는 뭐 안 봐도 되고. 자 그다음에 담배를 25년에서 30년을 피우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걸릴 확률이 250%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집에 누가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못 피게 해. 자 담배를 피면 왜 그런가 했더니 혈액이 피가 끈끈해진대. 끈끈해서 피가 이렇게 툭 터져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고 피가 조청 같으면 안 돼. 조청 같으면 물처럼 밝혀서 잘 흘러야 돼요. 그리고 혈관이 막혀서 물 좀 갖다 줘. 막혀서 산소 결핍증이 생기고
도파민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건데 담배를 피면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못 걷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담배 피지 말고. 자, 그다음. 자, 사회생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누군가 매일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혼자 사는 사람은 1.5배, 한 배 더 안 높아지고, 이게 나와서 열심히 함께 만나고 이런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43% 위험이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걸 잘했지요? 네. 집에 혼자 있으면 1.5배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해봐요. 우리는 손잡고 함께 가는 동반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는, 내가 하면 동반자 합니다. 우리는 가자. 박수. 에이, 자 옆에 손잡아.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하면 어르신들이 막 와 되게 좋아하시네. 어르신들이 막 갑자기 일어나고 막 와 막 박수 막 치고 그래요. 지나서기도 하는데. 잘했어요. 자 따라하세요. 하하호호 하하호호하하. 자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테레비만 테레비만 보면은 인지기능 장애에 걸릴 확률이, 치매 걸릴 확률이 10% 증가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엄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엄지 이런 거 하고 손가락 시알리기 하고 동전을 이쪽에 100대 이쪽에 갖다 놓고 10원짜리 갖다 놓고 이렇게 100개를 시알리고 또 반대로 거꾸로 99, 97 이렇게 시알리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30%가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테레비만 보지 말고 노래 또 안 그러면 글씨를 읽거나 연구를 하거나 기도문을 외우거나 그런 걸 하면 좋은데, 자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안 다니셔가지고 글씨를 못 읽잖아요. 그래 뭐하냐? 내가 가만히 봤어. 예전에 이제 그 어릴 때 보니까 밤매로 가서도 호미 들고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걸 보고 얘기를 해. 아이고 새도 배가 고픈 같다 저래 보노 이라고. 바람이 부니까 비가 올란가 팔다리 이럴 때도 쑤시고 이러면 늘 그랬어. 어? 그래 이제 날이 부질나나 이래 늘 그래. 그러니까 항상 이걸 이렇게 움직이니까 치매 안 걸리고 91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12시간 만에 그냥 바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엄마 사랑한다 소리도 할 여기도 없이 막 바로. 그래 끌어안고 딱 우니까 딱 끌어안고 내가 엄마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세요 이랬는데 진짜 막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졌는데 쭉쭉 편하게 피시고 그리고 쫙 편하게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딱 이렇게 끌어안고 씻기도 전에 세댁 들고 막 엄마 데리러 왔어. 데리러 냉동실에 가야 된다고. 그래 내가 뭐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삐져가지고 장례 안 치러주고 간대요. 추석날 천일에 추석 명절도 안 쉬고 장례 치러 왔는데 성질 낸다고 막 간대. 그래가 또 답으로 붙들어가지고 사정했잖아. 30분만 좀 참아봐. 그러니까 또 형님이 와가지고 야 시간 없다. 시간이 이렇잖아요. 이틀 만에 가잖아. 이틀. 그런데 밤에 10시 넘어서 돌아가시면 하루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면 하루 만에 가. 하루. 그 다음날 24시간 하루 있고 날 새면 바로 상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빨리 가버렸어. 빨리. 그러니까 엄마 꿈이 그랬어. 꿈이. 늘 그랬어요. 나만 보고. 아이고 야야 자다가 그냥 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그래서 테레비만 보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글 읽고 글 쓰고 외국어하고 이런 거 하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4배가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